그래서 지우는 10번. 자, 그래서 너는 왜 박수 치는 중이니 할 차례인데요. 오케이. 그래서 너는 박수 치는 중이다부터 만듭니다. 너는 박수 치는 중이다는 뭐죠? 오케이. 밥 못 먹었습니까? 뭐라고요? You are clapping 하면 되죠. 오케이. clap의 뜻은 박수 치다라는 하다시였는데 ing 붙였으니까 박수 치는 어떤 시고 어떤을 어떻다 하려고 you랑 어울리는 비동사 써서 누가 다를 만들었습니다. 너는 박수 치는 중이다. You are clapping. 너는 박수 치는 중이니? 그렇죠. 이제 완벽한 문장. 너는 왜 박수를 치고 있니? 그렇죠. Why are you clapping? Why are you clapping? 오케이. 그래서 you are clapping을 are you clapping 만드는 걸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You are hungry를 are you hungry? He is happy를 is he happy? 하는 거 계속 만들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노래를 잘 부르기 때문에 sing well이에요? sings well이에요? 그렇죠. Because she sings well. sing은 노래하다라는 하다시인데 she가 하는 행동이니까 이 하다시 속에는 does가 들어갔고 does 끝에 있는 s가 이렇게 삐져나와서 sing이 sings로 바뀌어야 되겠죠. Because she sings well. 노래를 잘해서 박수치고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그 게임을 어떻게 이기니 할 건데요. 누가 다부터 만들죠. 그가 이긴다부터 만듭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가 이긴다는 뭐예요? 이 뭐라고? He win이에요? He wins예요? 그쵸. win이 이기던데 이 속에는 does가 들어와 있고 이 s가 삐져나왔죠. 그는 이깁니다. He wins. 그는 이기니? Does he win? 그럼 이제 완벽한 문장. 그는 그 게임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쵸. How does he win the game? How does he win the game? 그러니까 지금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다 라는 걸 계속 연습하고 있는 거고 win이라는 하다시가 들어갔고 he가 하는 행동이니까 그는 이긴다 he wins 그는 이기니 does he win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Hey, 그는 이기지 않는다는 he 그렇죠. he doesn't win인 거죠. 이제 뭐 배우는지 확실하게 아는 모양이네요. How does he win the game? 그랬더니 그는 그것을 쉽게 이긴다. He wins it easily. 그렇죠. He wins it easily. He wins it easily. It은 안만 길어봤자 뭐를 한 거예요? 그렇죠. The game을 한 거고 easily가 어찌 쉽게라는 어찌시였고요. 그래서 easily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그렇죠. 이게 how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말이죠. How? 그다음에 묻는 말 하려니까 여기 있던 does가 앞으로 나가고요. How does he win the game? He wins it easily. 계속해서 너는 왜 그 문제를 물어보니? 누가 다부터 만들어야죠. 너는 물어본다부터 만들어야죠. 너는 물어본다. You are asked. 오케이. 틀렸죠. You are ask가 아니죠. You are ask란 말은 ask가 하다시가 아니란 말인데 ask의 뜻이 뭐니까? 그렇죠. 물어보다, 묻다죠. 그럼 당연히 이건 하다시고요. 하다시가 있으니까 비동사를 사용하면 안 되는 표현이죠. 알겠습니까? 너는 물어본다. You ask. 그러니까 너는 물어보니까 are you ask야? do you ask야? 그러니까 여기에 R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붙지 않는 말에서.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넌 물어본다부터. 넌 물어본다? 넌 물어보니? 오케이. 그럼 완성시키기. 너는 그 문제를 왜 물어보니? 그렇죠. Why do you ask the problem? Why do you ask the problem? 여기서 대답할 때 안만 길어봤자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The problem. 딱 봐도 귀찮게 생겼죠. Okay. 뜻이 그 문제니까 안만 길어봤자 그것으로 바꿨을 수 있죠. 그러면 the problem.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된단 말이에요?
it이 된다는 얘기죠. The problem 또 쓰지 않습니다. 귀찮아서 대답하는 사람은. Why do you ask the problem? 그랬더니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Because it is hard. it은 뭐 대신 온 거예요? 그렇죠. Because the 쓰기도 귀찮다 선생님. The problem is hard. Why do you ask the problem? Because the problem is hard. 오케이. 계속해서 이거 일세 천리로 나가네요 이제. 그들은 그 질문에 대답합니까? 입니다. 오케이. 그럼 그들이 누가다부터 만든다 했죠. 누가다. 그들이 대답한다부터 만들어야죠. 그들이 대답한다. 그렇죠. They answer. 여기다 비동사 쓰면, 아이고, 비동사 쓰면 안 됩니다. 그들이 대답한다. They answer. 그들이 대답하니? 그럼 이제 완성시키기만 하면 되네요. 여섯 가지 질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질문에 대답하나요? Do they answer the question? Do they answer the question? 여기서 한번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 그렇죠. The question 뜻이 그 질문이란 뜻이니까 지가 아무리 애를 쓰고 길어지려고 애써봤자 결국은 우리말로 그것이 될 수밖에 없고 대답하는 사람은 영어로 뭘 쓰겠다? 그렇죠. The question 대신에 it을 쓰겠죠. Do they answer the question? 그랬더니 아니요. 그들은 그것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No, they don't answer it. No, they don't answer it. Okay, it은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No, they don't answer the question. 오케이. Okay. 예, 이제 지우가 4학년이죠? 아, 5학년이군요. 예. 학년이 바뀌면 좀 헷갈립니다. 오케이.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5학년이면. 묻고 답하기.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너는 너의 주머니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니? 해서 누가다는 너는 가지고 있다부터 만드는 거죠. 가장 중요한 부분. 오케이. 누가다부터 만든다 했으니까 너는 가지고 있다. 그렇죠. You have죠. You are have가 아니죠. 너는 가지고 있다. You have. 넌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하다시였으니까 여기에 두가 튀어나오죠. 넌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이제 완성시킵니다. 너는 주머니 안 너의 주머니 안에 뭐 가지고 있니? 그렇죠. What do you have in your pocket? What do you have in your pocket? 그랬더니 나는 나의 주머니 안에 많은 돈을 갖고 있어. 누가다부터 만들죠. 그렇죠. I have much money in my pocket. 나는 가지고 있다. 누가다부터 만들죠. 누가 다. I have. 그 다음에 much money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무엇? 그랬더니 많은 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much money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그렇죠. What? 그 다음에 I have는 do you have in your pocket? What do you have in your pocket? I have much money in my pocke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는 왜 웃는 중이니? 누가다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너는 웃는 중이다부터 만들겠죠. 너는 웃는 중이다. You laughing. 딱 봐도 하다시가 어떤 시 됐죠? 그럼 당연히 이걸 가지고 누가 다를 만들려면 어떤 시 앞에 뭘 써야죠? 그래서 너는 웃는 중이다? 오케이. 그래서 어떨 때 비동사를 쓰고 안 쓰는지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너는 웃는 중이다? You are laughing. 너 웃는 중이니? 오케이. Are you laughing? 완성시키면 Why are you laughing? Why are you laughing? 오케이. 그랬더니 그 웹툰이 웃기기 때문에 그렇죠. Because the webtoon is funny 하기 때문에 I am laughing. Because the webtoon is funny.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너의 형은 누나랑 싸우냐? 누가다부터 만드니까 너의 형이 싸운다부터 만들죠. 너의 형이 싸운다. Your brother is fight. 오케이. 그래서 지우는 아직 우리가 뭘 배우고 있는지 몰라요. Fight의 뜻이 뭐예요? 싸우다죠 분명히. 그럼 어디가 잘못됐어요? is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your brother fight 이렇게 해야 되죠. 뭐가 끄덕끄덕이야. 아직도 틀렸죠. 너의 형이 싸운다. your brother fight니까? 오케이. 자, 이게 하다시면 늘 생각해야 되는 게그 다음 뭐예요?
이 문장은 be 동사를 쓰면 안 되고 하다시 써야 된다. 다음 단계는 뭐야? do가 들어갈지 does가 들어갈지는 어떻게 생각해내요? 안만 길어봤자 해보죠. 그러면 your brother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he인데 그러면 do가 들어갑니까? does가 들어갑니까? 그러면 너의 형이 싸운다는 your brother fight입니까? 뭔데요? 오케이, 여기 s가 붙어 있어야죠. your brother fight죠. 됐습니까? 오케이, 아직도 뭘 배우고 있는지 몰라요. 너의 형이 싸운다. Your brother fight. 그러면 이제 예를 가지고 1단계 묻는 말 만들기. 너의 형은 싸우니? Does your brother fight? 이제 문장 완성시키기. 너의 형은 누나랑 같이 싸우냐? Does your brother fight with your sister? Does your brother fight with your sister? 됐습니까? 여기서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 your brother. Your sister도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데 아직 안 가르쳤어. 니들이 이걸 자꾸 she라고 할 거야. she 아니야. she 하면 안 돼. her 해야 돼. 오케이, 어쨌든 your brother 안만 길어봤자 he죠. 그래서 your brother를 대답하는 사람은 쓰지 않고 your brother 들어갈 자리에 your brother 통째로 안 쓰고 he를 쓰죠. 오케이, 그래서 너의 형이 너의 누나랑 싸우냐가 뭐였더라? 오케이, 얘는 파이트랑 하다시가 들어간 거니까 이 표현을 하고 대답하는 데 있어서 절대 비동사 MR is는 훨씬 더 하면 안 돼. 됐습니까? Does your brother fight with your sister? Does your brother fight with your sister? 그랬더니 아니 그는 나의 누나랑 싸우지 않아. 그래서 No, he doesn't fight with her. No, he doesn't fight with my sister. He는 뭐 대신 왔어? 그렇죠. No, my brother doesn't fight with my sister. 형이랑 누나랑 싸우지 않아.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는 학교를 어떻게 가니? 너는 간다부터 만들죠. 너는 간다. You go. 넌 가니? Do you go? 그럼 문장 완성시키기. 넌 학교에 어떻게 가니? 투 스쿨. 뭐라고요? How do you go? 그다음 학교로 to school. How do you go to school? 그랬더니 나는 간다 학교에 버스 타고. I go to school by bus. I go to school by bus. 오케이, excellent. 잘했는데 중간중간에 몇개 헷갈려. 아직도 뭘 배우는지 모르고 있는 게 티가 자꾸 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나머지 것들 연습할 때꼭 생각하시고요. 오케이, 비동사인지 하다시인지 하다시라면 둔지 더든지 고민하면서 나머지 문장도 익혀주세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